잠시 후 여러분은 1910년대 무단 통치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1910년,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 강탈로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조선총독은 일본 국왕에게 직속된 조선 최고 통치권자로 일본 육해군 대장 가운데 임명되었으며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비롯하여 군대 통수권까지 장악하며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총독부와 행정기관의 고위 관리는 대부분 일본인이었습니다. 또한 일제는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를 내세우기 위하여 총독부의 직속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설치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완용, 송병준 등의 친일파 인사들로 구성되어 한국인의 의사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일제는 지방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전국을 13도 12부 220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군, 면, 동, 리 단위를 통폐합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을 해체하고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직 관료와 면의 유력 인사 가운데 면장을 선발하여 이들을 식민 통치의 협력자로 활용했습니다. 1910년대의 일제는 강력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는 치안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전국에 경찰 관서와 헌병기관을 설치하고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는 물론 일반 행정 업무까지 담당하는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헌병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 유지 업무를 넘어 첩보, 농사 개량, 세금 징수, 검열, 언론 지도 등을 담당하며 한국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하였고 1910년에는 범죄 직결례를 제정하여 구류, 태형, 3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나 재판 없이 재량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색출을 위하여 1911년 105인 사건을 일으켜 신민회를 해체하고 의병 세력을 강제 해산하였습니다. 105인 사건은 일제가 신민회와 관련된 황해도, 평안도의 독립운동가들을 대량으로 검거하기 위하여 데라우치 총독 암살 계획을 꾸몄다는 혐의를 씌워 600여 명을 체포하고 그중 대표인사 105인을 기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12년 조선 태형령을 실시하여 한국인에게만 가혹한 태형을 적용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조선인에 한하여 5대 이상의 태형에 처할 수 있다.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조선 태형령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일반 관리는 물론 학교 교원들까지 제복과 칼 착용을 강제함으로써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등을 제정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 한국인의 민족신문을 폐간하고 민족적 역사서나 잡지 등의 출판도 금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단체는 물론 학회마저 해산하였습니다. 또한 일제는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한반도를 영구히 일본의 영토로 삼고 식민통치에 순응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교육령에 따라 교육과정은 일본어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주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한국에서의 수업 연한은 일본보다 짧은 4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설립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치거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제5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통해 일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민족교육기관인 사립학교를 강하게 탄압하여 사립학교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을 피해 민족교육을 지속하고자 하는 개량서당이 증가하자 일제는 1918년 서당규칙을 발표하여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교육을 억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기록.